고상하고 품격 있는 질문들. 오늘의 주제, 새끼 캥거루가 주머니에 똥을 싸면 어떻게 될까?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과학 2단원, 동물의 생활을 보면 동물의 특징에 대해 배웁니다.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러 동물 중 캥거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호주의 넓은 초원에 사는 캥거루. 임신 후 보통 30일에서 40일 만에 새끼를 낳습니다. 뭐, 새끼라고 했냐? 새끼는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머니에서 기릅니다. 참고로 수컷은 주머니가 없습니다. 집 밖은 아직 주머니 밖은 위험해. 새끼 캥거루는 주머니 속에서 젖을 먹으며 지냅니다. 그러다가 약 6개월이 지나면 밖으로 나와서 지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집니다. 주머니 밖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. 그런데 만약 새끼 캥거루가 주머니 속에서 똥과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될까요? 엄마, 나 오늘 설사야. 인간적으로, 아니, 캥거루적으로 밖에서 싸고 오면 안 될까? 주머니에는 따로 구멍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미 캥거루는 앞발로 주머니를 열고, 뭐야, 아침 드라마야? 여기서 왜 끊어? 궁금하게. 머리를 넣어서 새끼가 싼 똥과 오줌을 혀로 핥고 닦습니다. 오늘은 똥마코레르냐 카레말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. 엄마, 나 오늘 설사라니까. 미처 핥지 못한 오줌 일부는 주머니 안에 흡수됩니다. 그러고 보니 여기 좀 축축한데? 더럽다고요? 가끔 개, 토끼, 거북이도 자신의 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. 너도 먹어볼래? 이상 고상하고 품격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